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원해 개발한 비행하는 전기차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시험 비행을 승인받았다고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이날 자사의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연방항공청의 특별 감항 증명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항은 비행기가 날개의 안전성, 신뢰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감항 증명은 일반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표준 감항 증명과 달리 연구개발용 항공기, 비행시험용 시제기 등에 발급됩니다. 이 회사는 비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 증명이 발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페이스X 등의 지원으로 모델A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로 주행 및 수직 이륙 능력을 함께 갖춘 이 차종에는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차로 운행 시 약 300, 비행 시 약 170km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약 4억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 대표 짐 듀코브니는 2025년에는 하늘에서 자동차를 볼 수 있단다고 말했습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의 비행 전기차 시험 비행 승인은 출퇴근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차량이 상용화되면 출퇴근 시간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